안녕하세요. 오늘은 고프로 12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별로라고 혁신이 없다고 굉장히 말이 많은 제품인데 이걸 왜 샀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디자인은 고프로 11이랑 완전 똑같고 그다음에 약간 뭐 전박이 이런 거 생겼죠? 그리고 스펙도 고프로 11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달라진 게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말고는 크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걸 왜 샀냐? 라고 한다면 고프로는 고프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오즈모 액션4가 더 기능이 좋고 바디어드라든지 이런 거 굉장히 잘 잡았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이거 쓰면서 저는 일주일 동안 여행 가면서 바디어드 정말 심했습니다. 그렇다고 뭐 제가 그렇게 오래 켜서 사용한 건 아니라서 길어봤자 한 30분 정도 켰던 것 같아요. 그렇게 쓸 때는 전혀 문제가 없었고 그리고 저는 고프로 특유의 컬러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고프로에 대해서 저 고프로 7쓸 때부터 쓰던 럿이 있는데 그 럿에 맞는 컬러가 고프로 플랫입니다. 플랫 색깔이 약간 바뀌긴 했지만 얼추 적용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걸 그냥 쓰면서 하려면 나는 고프로를 쓰는 게 낫겠다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 당근에 저렴하게 올라왔더라고요. 45만 원? 46만 원? 이렇게 올라와서 되게 저렴하다 하고 샀고 이미 고프로 쓰던 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장비들 같이 겸용으로 쓰면 되니까 이거 사면 되겠다 싶더라고요. 요게 드디어 정품에도 생겼습니다. 이전에 고프로 11 같은 경우는 요 부분이 없고 요거를 알리라든지 이런 데서 이렇게 구입할 수 있는 제품이 있었는데 요게 고프로 12부터는 정식으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4분의 1인치 나사홀이 이거 일반적인 카메라 나사홀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여행 갈때 이렇게 두 개를 가져갔습니다. 이거는 중간에 물에 빠뜨려가지고 거의 못 썼다시피 했는데 고프로 같은 경우는 물에 빠뜨려도 큰 지장은 없는 그런 수준이라서 그래서 고프로를 더 많이 썼고 고프로 영상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고프로가 정말 별로였냐 라고 한다면은 어두울 땐 진짜 별로여서 어두울 때 쓰려고 산게 오즈모 포켓, 웬만하면 낮에 쓰려고 산게 고프로 이렇게 샀는데 지금 제가 쓰고 있는 A7R5 같은 걸 고려를 왜안 했냐 라고 한다면은 고려할 수가 없겠더라. 내가 내년에 산티아고를 가게 되면은 너무 무겁잖아요. 그러면 무게가 그러니까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고프로 같은 이런 작은 카메라 들고 한번 여행을 가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테스트 여행으로서 저는 이번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제주도 가서 이 고프로 너무나 잘 썼고 찍은 영상물도 생각보다 퀄리티가 좋았습니다. 저는 찍을 때 고프로 플랫으로 찍은 다음에 저는 고프로 그냥 일반 컬러 쓰지 않고 HDR 쓰지 않고 로그 쓰지 않았습니다. 써보니까 그냥 장식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상황 따라 너무 달라지는 것도 있고 이래서 플랫이 가장 무난하더라고요. 저는 고프로 플랫으로 영상을 찍었고 저는 넘어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미 쓰던 게 고프로 7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고프로 12니까 벌써 몇 년이 되었죠. 그러니까 몇년 지났으니까 팔고 넘어가도 큰 부담이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프로 7을 20만 원에 팔고 46만 원에 요거를 샀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추가적으로 든돈한 26만 원? 이 정도가 더 들었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돈 주고는 살만하지 않을까요? 뭐 비슷한 돈 주고 오즈모 액션4를 사도 되겠지만 그냥 액션캠은 고프로니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고프로를 샀고 고프로 13이 더 좋게 나올 거라는데 아마 그때는 안살것 같아요. 왜냐? 고프로 10이 있으니까. 저는 한 개를 사면 못해도 한몇 년은 그냥 쓰는 것 같아요. 대부분. 이 아이폰도 마찬가지고 이 고프로도 마찬가지고 고프로 7을 제대로 활용 못했던 게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긴 한데 고프로 하나를 팔고 이렇게 넘어오니까 확실히 마음이 편하고 세븐에서 확실히 좋아진 부분이 있더라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이거 이렇게 찍었을 때 액정이 보이는 게 너무 좋아요. 뭐 오즈모는 이거 터치도 되잖아요. 이건 터치 안 됩니다. 그냥 장식입니다. 이런저런 부분 따졌을 때 저는 고프로를 사는 게 그냥 마음 편하겠다. 그리고 내가 해놓은 세팅들을 그대로 쓸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구입을 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거 이외에는 큰 메리트는 따로 없습니다. 이미 알려진 대로 고프로 12가 굉장히 욕을 많이 먹고 있죠. 그래서 고프로 사려고 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고프로 11, 고프로 10 유저다. 그러면 사지 마세요. 별 차이 없을 겁니다. 저도 고프로 10을 사려고 했는데 가격 조금만 10만 원만 얹으면 고프로 12 사는데 굳이 그걸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프로 11을 그냥 사자. 55만 원이었으면 제가 고민했을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한 10만 원 저렴하게 사니까 이 정도면 괜찮다 라고 해서 구입한 게 고프로 10이 46만 원 주고 구입한 가격입니다. 그래서 그돈 주고 써서는 저는 만족하는 제품이고
배터리 같은 경우는 저는 고프로 정품 배터리 굉장히 악명이 높잖아요. 상태 별로 안 좋고 부풀림이 굉장히 심하고 배터리가 빨리 따른다 해서 그냥 저는 처음부터 고프로 알리 배터리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꽂혀 있는 거는 요 배터리 알리에서 구입을 했고 케이스까지 해서 이렇게 같이 있는 제품이었습니다. 이 껍데기 이것도 돈 주고 새로 구입을 한 제품이고 이렇게 사이에 충전할 수 있는 단자 커버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물에는 못 들고 들어가요. 그래서 그냥 적당히 생활 방수 정도로만 쓰고 물에 들어갈 때는 커버를 바꿔서 가는 방법으로 이용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프로가 저는 굉장히 가볍고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서 잘 쓰고 있고 HDR은 죽어도 안 쓴다. HDR 개별로다. 특히 사람 찍을 때 찍어보면 알겠지만 최악 중에 최악입니다. 이런 점을 인지하시고 고프로는 쓰려면 플랫을 쓰자 아니면 로그를 쓰자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고프로 11을 왜 사서 썼는지 그리고 써보니까 어땠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